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슈퍼 태풍 마하루는 미국령 괌을 강타하여 3천 명 정도의 한국 관광객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뒤집히는 등 괌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상청은 슈퍼 태풍 마하루가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5월 27일 저녁 9시 일기도입니다. 중국 발해망과 산동성 근처와 한국 남해안에 안개 경보가 있습니다. 내일 28일 일요일에 남해안 주변에서는 안전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완전히 이 베링해로 건너가 있으며 2호 태풍 마하루는 93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여전히 TW 즉 타이푼 워닝을 유지한 채 5월 27일 저녁 10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해외 기상청들의 예측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2호 태풍 마하루는 5월 28일 대만과 필리핀 바시 해협에서 장시간 머무르다 6월 1일 목요일 오후부터 방향을 일본으로 바꾸게 됩니다. 문제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 목요일 오후까지 2호 태풍 마하루가 이 바시 해협에 머무르면서 대만과 필리핀 북부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토요일에는 대만과 필리핀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2호 태풍 마하루는 이 오키나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 동쪽 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일본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29일 오전부터 이 필리핀 북쪽 루손섬과 이 대만은 2호 태풍 마하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상청 역시 이 대만과 필리핀의 바시 해협에서 장시간 2호 태풍이 머무르는 예측은 같지만 전혀 다른 예측은 바로 6월 1일 목요일 오후부터 2호 태풍 마하루는 전속력으로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기상청의 예측일 뿐이고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에게는 조금은 불안한 예측입니다. 물론 이 예측이 맞더라도 중간에 한반도가 아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태풍 방향의 윤곽은 6월 1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